자, 저희가 특별히 뒤에 계신 어머님도 좀 앞으로 뒤에 계신 모시겠습니다. 어머님도 저희가 어서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일단 예. 어머님까지 해서 세 분을 모시기는 했는데 네. 과연 이분들 중에 어느 연천댁이. 분이 연천댁이 어딜까요? 아, 어머님이 연천. 어머님이 아, 연천에 사시다가 예. 전곡리로 이사를 가셨 저기 시집을 가셨는데 예. 그곳에서는 연천댁이라고 불리시죠. 아, 이제 연천에서 아, 온 며느님이시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좀 그 아버님이 그냥 결정하셔가지고 그 저 결혼하신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네. 저희 전곡이란 마을에 노를 네. 가셨는데 네. 저희 아빠가 아버지가 밭에서 곡괭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남자답게 생겼으니까 아, 너처럼 실하게 생겼다. 저럼 내 사위 삼아야지 하고는 엄마한테 하나의 저기도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예. 엄마를 아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시집을 보내고 아, 어머니 웃으셔야 되는데. 어머니 표정 뭐좀뭐 어떻게 어때 뭐. 어땠어요 그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시간 안 흘렀는데 어쨌든 살았는데 어쨌고요 괜찮아요 어쨌고요 어쨌거나 그냥 사는 것이 지금 네. 아니 곡괭이 지금 낙점 받을 정도면은 굉장히 싫어하셨던 얘기예요 다복하시다면서요 그렇게 또 네. 아 저희가 일남 육녀 중에 예. 제가 다섯째인데요 예. 일남 예. 육녀 예. 오, 근데 순서 어떻게 돼요 딸 순서 딸 딸, 제가 다섯째거든요. 네. 저희 남동생이 태어날 무렵에 막내가 아들이구나. 아, 예, 막내가 네. 아들인데 네. 아, 난리가 났었죠. 오. 난리 났겠네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고 저는 아주 뭐 이제 언니 학교에 있는데 예. 양쪽 신발 저기 손에다가 고무실을 들고 아주 그냥 뭐 발에서 피가 난 줄도 모르고 막 뛰어가서 아들 났다고? 언니! 꽃이 났어! 엄마가 꽃이 났어! 어머! 그리고 동생이 예, 예. 그냥 뛰어왔더라고요. 예. 고무신을 양쪽에 들고 예. 발에는 피가 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와서 언니 엄마 꽃이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니도 달려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책가방도 던지고 얘 내배를 예. 팽개쳐놓을 거고 예. 막 뛰었죠. 예. 막 뛰어서 집에 가서 보니까 예. 저희 엄마가 한 번도 제 동생들 나고 누워 계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 이제 딸라고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저도 믿기지 않아서 이불을 이렇게 들쳐봤어요. 애기 덮어놓고 정말 꽃이가 딱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니, 이 누나들도 그렇게 그 아들인 게 반가웠는데 어머님은 그게 꿈인가 생신가 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아들 낳으셨을 때? 얼마나 좋아서 날뛸 줄 알았더니 덤덤 오네요 그냥 아 덤덤이요 그냥 마음이 딱 차분해져요 예. 아니 그 나는 이게 확인해보고 들춰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아 빗불을 봤죠 예. 하도 들려놔서 예. 빗불을 봤는데 역시 기기는 기대요 야 이거 명언 몇 번을 들춰봤지만 기는 기대요 예. 빗불을 봐도 역시 기기는 기어서 네. 마음이 차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 기는 기어서 마음이 차분해졌지만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마음고생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지. 나만 딸, 나만 딸, 나만 딸, 나만 딸. 아니 무슨 랩하신 줄 알았어요. 네. 나면 딸, 나면 딸, 나면 딸. 아 여섯을 낳았을 때 어째 껐어. 그러니까. 심정이 어째 껐어. 그러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좀 엄하셔요. 네. 그런데도 구박을 안 하셔. 딸났다고 구박하고 그러고 하시면 진짜 도망을 더 가버렸을 거인데 도망가려고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네. 어머니가 그러고 저한테 의지를 하심지로 잘해주시니까 예. 참고 살았더니 아 이렇게 좋은 날이 왔어. 아이고 예 정말 박수 환영합니다 어머니 아, 이거 꿈이가 생긴가 모르겠어요 예. 아 전라도 강주서 참 먼데서 여기까지만 와볼 때 얼마나 예. 힘들겠어 예 그러니까요 자 어머니 이제 예. 따님들 이렇게 양쪽에 놓고서 방송 한번 하셨으니까 예. 다시 이제 자리로 가셔서 박수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따님들 노래 들을게요 어머니 고맙소요 예. 아이고 저 출발했어요 어머니 고마울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요 자, 이 댁은요, 어머님이 양가 전화 좀 넣어서 그거 좀 자, 어머님 표정하십니다. 예. 예.
8801의 5번입니다. 네, 어머님 앉으셨고요. 자, 네.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는 그 밤에 마른 바람.